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항상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항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면 슬퍼하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살면서 살만하세요? 살만하세요? 기쁜 일이 많아요? 안 기쁜 일이 많아요? 아멘.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나는 매일 기쁜가? 어떤가? 매일 사는 게 억울한가? 하여튼 어떤 분들은 부딪히기만 하면 억울한 분들이 많이 계셔. 말만 하면 억울함이 먼저 튀어나오고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항상 기뻐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해요. 늘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둡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보면 얼굴은 껌껌하니 어두워.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믿음이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요 인상을 쓰고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그게 좋은 믿음이요? 웃으면서 믿음이 좋다 그래야지. 얼굴만 보면 딱 나와요 여러분. 그냥 뭐 속일 수가 없어 신앙은. 할렐루야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좀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자, 우리가 좀 기분이 울적하고 힘들다도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어디선가 그죠? 밝은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잠깐이지만 기쁨이 있고요. 어딘가에 지나가다가 장미꽃 향기가 아주 나오면 그냥 잠깐이지만 기분이 좀 나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받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게 그 삶이에요 여러분. 손에 늘 장미꽃을 붙들고 있으면 향기가 날 것이고요. 생선을 붙들고 있으면 비린내가 날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건 우리가 기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때 불평불망 많은 사람 붙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망 됩니다 여러분. 그건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알고 피해야 돼.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옮겨야 돼. 우리 성경에 보면요 기뻐하는 삶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불 속에 있으면서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옮겨야지. 불 속에 있으면서 뜨겁다고 소리치면 어떡해. 옮겨야지. 자, 이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할까 성경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몇 가지 말씀 아침에 그냥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면 기쁨이 임합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3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야 기뻐요. 배가 고파야 기뻐요. 잘 몰라요? 막 먹고 싶어서 먹고 그냥 숨이 찰 때 기쁘죠? 아유 기쁘다 그래요. 먹고 싶어서 막 먹잖아요, 그죠? 먹을 때는 좋아. 근데 먹고 나면 배가 볼록해가지고 숨이 차.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래. 사람이 참 어리석적이죠. 사실은 내 입에 당기는 것은 막 먹고 채우는 겁니다만은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하는 것은 채운 게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비우고 비우면 기뻐요.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특히 성도의 인생은 우리를 무엇이 기쁘게 하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내 영이 기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복된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육을 따르고 혼을 만족시키면 영은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육을 내려놓고 혼을 내려놓더라도 영의 길을 따르면 영이 기뻐하는 내 영이 기뻐하나이다. 내 영이 기뻐하나이다. 그 영은 무엇으로 기쁘냐? 많이 먹는다고 영이 기쁠까? 좋은 옷을 입는다고 영이 기쁠까? 좋은 걸 가진다고 영이 오히려 그건 영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영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적에 수도사들이 보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영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육의 것을 쌓고 싸우면 영은 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이 기쁜 자가 아니라요, 영이 기쁜 자입니다. 영이 기쁜 건 뭐냐? 내가 주의 규례와 율례를 따르기를 즐거워하나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들을 따름으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기뻐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그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운동만 해도요, 몸도 건강해지만 사실은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나면 몸도 건강해지지만 당장은 몸이 건강한지는 잘 몰라요, 그죠? 시간이 지나야 돼. 그러나 운동을 하면 누구나 느낍니다, 그죠? 우리가 몸이 개운하고 상쾌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운동하고 나서 막 아이고 억울하다 이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왜? 몸은 힘든데, 그죠? 몸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운동할까 그러는데 기분이 상쾌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몸은 힘든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용을 아셔야 되죠. 작용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저 팔다리만 움직인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내 안에 숨이 차다 그러죠, 그죠? 산소가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내 안에 많이 유입하면 그 산소로 말미암아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는 건 뇌의 작용 얘기죠. 손발이 상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쾌한 건데 그 마음이 상쾌하다 불쾌하다를 무엇이 정하느냐? 뇌가 정하는 거예요 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세상이 환히 보여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산을 오를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야오 그러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왜 아래에서는 야오가 안 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누구나 기분이 좋죠? 정상에 올라가고 억울한 사람 없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만 정상에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데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몸이 계속해서 작용 움직이면서 산소를 많이 유입한 것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작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작용이 있는데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게 누구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오르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은 그 오르는 과정 속에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의 좋은 풍경을 아무리 TV를 앉아서 보았어요. 눈만 피로해 그냥. 아주 기쁨이 없어요. 아 예쁘다 예쁘다 그러지만 기쁨이 없지만 그 산을 힘들더라도 오르는 자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몸을 사용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영을 사용하면 영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뭘 생각하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게 영의 작용, 그건 혼의 작용. 생각하는 건 혼입니다. 공부하는 건 혼입니다. 연구하는 건 혼입니다. 이제 연구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영이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책을, 건강에 대한 책을 본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거든. 건강서적을 아무리 읽어봐 몸이 건강한가 눈만 나빠지지 그냥. 허리만 아프고. 그럴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사용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을 사용해야 영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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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누구 가서 막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면 더 막 화가 나 그냥.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빨리. 할렐루야. 하여튼 기분이 안 좋나 누구 만나면 큰 사고나 그날은 그냥 아무 말도 말고 와서 주여 주여 소리 지르서 부르고 그러면 영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부흥한다는 게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얼굴이 끔끔한데 그런 교회 누가 하고 있어.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건데 뭐. 야, 저 사람들은 뭘 발라서 저렇게 얼굴이 환한가, 뭘 먹어서 환한가. 구약과 신약을 많이 먹으니까 얼굴이 환하지 그냥. 저도 집회 다니면 많은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가보면. 어떤 교회는 가보면 얼마나 추운 교회가 있어요. 막 한여름에도 추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아주 아주 얼마나 썰렁한지 교회가. 근데 어떤 교회는 아주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좋은 말할 때 아멘해. 한빛 교회는 뜨거운 교회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운이 있다니까. 영적 기운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서 사모님들과 3일간 리트리스를 하는데 뭐 시간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평소에 사모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도 사모님들은 더 기도를 많이 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우리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는 우리도 힘들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물론 일정은 너무 고단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뒷바라지 한다고 얼마나 뭐 다 챙기고 섬기고 또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은 정말 뭐 이루 말할 수도 힘들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영의 일을 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도할 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희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주의 나라는 뭐 많이 먹고 마신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그래야 뭐가 된다고 온 세상이 그냥 먹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TV 한번 보세요. 저는 참 가끔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온통 먹는 얘기야. 그냥 먹는 얘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왜 많이 먹죠? 영혼이 허하기 때문에 사실. 영혼이 공고하니까 뭔가 허전한데 일 채워야 되는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입을 채우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 또 좋다고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진정한 기쁨은 먹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은 금식하면 가장 기쁨이 충만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40일 금식을 했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40일 동안 고생했구나 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야 누가 지리산 갔다 왔다니까 아이고 배낭 메고 그 높은 산을 참 고생했다 안 고본 사람이 하는 얘기야. 산에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을까 안 내려오고 싶을까? 빨리 집에 오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오고 싶어.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전에 지리산 아래에서 목회할 때는 지리산 가는 게 참 기쁨이었어요. 그 높은 곳을 한 3일을 종주하려면 한 25kg 정도 배낭에 뭐 먹는 것, 마실 걸 채워서 그 무거운 걸 치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왜 가냐 그래요 고생스럽게. 그러나 그곳에 가면 산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영의 사람은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할 때 아이고 목사님 40일 그냥 빨리 마쳐 빨리 끝내고 싶겠구나 이런 일 다 하겠죠 누구나 그죠? 근데 정작 40일을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 내가 40일을 금식할 때 금식 안 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40일 마치는 다행이다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제가 40일 금식한 나는 40일 금식이 마쳤을 때 마치고 싶었을까 더 하고 싶었을까 더 하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위험해서 그렇지 정말로 이제 40일을 마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잘 마쳤다 내일부터 이제 빵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겠다 생각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냥 금식하는 건 굶는 게 아니라 금식을 오래 하면 영이 충만해집니다. 야, 내가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육이 만족될 텐데 내가 그러면 다시 이 영적인 기쁨이 다 깨어지겠구나. 그렇죠? 영적인 기쁨이 다 깨어지겠구나. 그래서 사실 아쉬웠어요. 여러분. 아쉽고 지금이라도 저는 정말 한번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그런 충만한 시간에 그 하고 싶은 소망이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목회 일정이나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니까 그죠. 뭐 약속들을 다 해놓으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언젠가 아무것도 안 하고 40일을 할 수 있다면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걸로 기쁜 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냐?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도가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될 텐데, 그래야 기쁠 텐데, 감옥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옥에 갇히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정녕 아닙니다. 내가 옥 안에 있든 옥 바깥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되기 때문에 이제 전도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 2년 2개월 동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중에 우리가 어려웠던 게 전도를 못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그때는 이제 전도 언제 했는지. 저희 목회자들은 코로나 전에는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가 아침에 전도를 나갔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때 저도 한 주간 중에 그 전도를 내가 말은 외부 출다가 없으면 늘 나갔던 것은 그 거리에서 추운 겨울에도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도하는 게 수고롭죠, 그죠? 제가 그때 추운 겨울에 그 갤러리 백화점 사거리에서 전도하면 가끔 우리 집사님들 만나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추운데 왜 나오셨냐고요. 물론 춥긴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영적인 기쁨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워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는 정말입니다. 기뻤어요. 제가 뭐 억지로 제가 아이고 내가 나가야지 이런 거 아니었거든. 정말 저는 그날 금요일마다 전도 나가는 게 기뻤어요. 그날이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전도하신 분들은 다 경험할 겁니다. 물론 하는 것 자체는 수고로운 것이고요, 그죠? 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만 영은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그죠? 주의 자녀들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봉사 활동만 해도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봉사 활동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다들 한결같이 그럽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봉사 활동 하십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이거 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만 일해도 기쁨이 있지만 주의 백성들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일하는 걸 아이고 힘들어 그러는데 그건 영이 아직도 연약하고 영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분들입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육신은 좀 고될지라도 주를 위해 힘쓸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저는 축복하기에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항상 기뻐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하루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 잠자리 들 때까지 여러분 안에 기뻐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